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세력, 악마의 나래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지난 한 170년 전 동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현대 문명에 이제 편입되기 시작한 이래, 본격 편입이 그때 일어나거든요. 편입되기 시작한 이래, 이 한국이 겪었던 것과 중국이 겪었던 것, 지난 170년 동안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연표식으로 늘어가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지난 170년 동안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140년은 피바다 블랙홀이었고요. 나머지 최근 30년은 글로벌리스트의 정부 혹은 글로벌리스트의 애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근 들어서는 스스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과대망상증에 취해서 날뛰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사정을 경기대학교 조성환 박사님 모시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좀 살벌한 얘기인데. 그렇죠. 이 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다.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나온 김에 이 중국은 괴물이다 이 책 소개 말씀 올립니다. 좋은 책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얼마나 구멍숭숭 침투해서 농락하고 있는지 참으로 짜증나고 우울할 정도로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야 중국이 미국을 저 정도로 농락하고 있으면 한국은 어떤 상황에 있는 거야? 이런 걱정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우울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글로벌리스트, 이 악의 본가가 중국을 애인 겸 정부 겸 키웠습니다. 미중 밀월로 중국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 악의 본가가 있기 때문에 저 지경까지 망가진 거고 반면에 한국은 악의 본가가 없습니다. 대기업이 또 돈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악랄하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 자유시민들이 좀 더 지능적으로 좀 더 조직화되면 이거를 충분히 헤쳐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중국 어떻게 과연 우리가 순치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침투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그렇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조 박사님 이게 뭐 이제 그 중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아니 백모 선생님 뭘 기가 찬 단어를 했지 않습니까? 준비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장구한 아주 장기 역사를 많이 했는데 네. 기름이 떨어진 3,500년짜리 중고차다. 3,500년이 이제 중국의 사실은 그 한나라, 예, 예. 그러니까 삼왕호제 예, 예. 이것도 이제 전설에 묻혀 있지만 거의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지만 거기는 이제 전설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역사적 증거로 명확한 거는 이제 그 은 예. 상이라 그러죠. 예. 상이 3,500년 전에 출현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3,500년짜리 제국이다. 근데 이게 중고 자동차건데 기름 마지막에 얻는 게 언제예요? 아마 뭐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외부가의 어떤 충돌 서로 교류 충돌인데 원나라 때 끝이 나죠. 원나라 때가 예, 예. 기름을 마지막 넣은 게 원나라 때입니다. 아니 기름을 넣은 게 아니고 이제 기름을 강제로 주입당했죠. 주입받은 거지. 주입받은 거죠. 예. 인류는 이제 폐쇄되면은 정체하거나 변태적인 그런 상황에 그렇죠. 빠지거든요. 아무리 상당히 그 덩치가 있고 또 상당한 수준의 문명이나 뭐 이런 시스템을 갖췄다 하더라도 정체하면은 변태하거나 혹은 예. 사멸합니다. 예, 그러니까 폐쇄되면. 네, 예, 폐쇄되면.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이 이제 한 15,000년 전부터 이제 폐쇄됐다고 보는데. 그렇죠. 15,000년 전에 거기 들어가서 폐쇄된 건데 요새 뭐 2만 년 전짜리 발자국 발견됐다고 이거 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공부하면 되겠죠. 네, 이제 그런 요번에 15,000년을 7,000년 앞당기는 증거가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증거 하나만 가지고는 못 바꿉니다. 이게 그 앞으로 계속 나오면 지금까지는 15,000년 전이 이제 정설이에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서 폐쇄돼 버리니까 다른 인류와의 그 교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콜럼버스 이후로 그 코르테스가 들어갔을 때 예, 예. 농경 석기 시대거든요. 그렇죠. 농사는 짓는데 농사는 짓고 석기예요. 석기예요. 그렇죠. 아직 청동기를 제대로 안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극악무도하죠. 아즈텍 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산악에 집중돼 있고 그 말하자면 격리와 집중이 동시에 돼 있는 거죠. 네, 격리돼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했는데 마지막 형태가 너무 극악무도예요. 전 제일 제일 극악무도한 게 그 볼 게임이야. 그렇죠. 그 고무 공차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진 쪽은 다 잡아 죽이잖아. 경기를 시켜서. 야, 그 어떻게 축구 경기 한번 족구 그러니까 족구 경기 한번 잘못하면 목장 심장 갈라지고 가슴 갈라지고 심장 끄집어내짐 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가 저희가 5만 년 전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이 그렇죠, 예. 고립된 건데 그냥 5만 년 전 스타일로 계속 살았죠. 수렵으로 채취로.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인류는 폐쇄되면은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계사는 항상 세계화예요. 그렇죠. 예. 예 세계사는. 그 뭐 항상 지금 저 한참 벌써 한 4반세기 됐네요. 뭐 글로벌리제이션 은근정치가 끝나고 난 뒤에 학계든 우리 정치든 전부 뭐 온통 글로벌리제이션 지구화다 세계화다 그러는데 사실은 세계는 어느 시기든 간에 물론 뭐 이 스케일에 좀 차이는 있지만은 뭐 그런 측면에서 상선 약수죠. 좋은 네. 게 있으면 금방 재택이 그렇죠. 되고 혹은 또 힘이 있으면 금방 밖으로 퍼져나가서 뭐 정복을 하든 아니면 뭐 네. 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외부 세계와의 교류라는 게 이제 격렬한 충돌 예예. 혹은 유순한 교류 뭐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텐데 예예. 중국 몸통부 예. 그러니까 중국 몸통부라 그러면 황하유역과 양자강유역을 털은 그 중국의 원래 몸통부입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차이나 프라퍼라고 그러죠. 예. 이 차이나 프라퍼와 외부 세계 사이에 이 마지막 그 유의미한 그 상호작용이 언젠가 한번 따져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건 뭐 지리적으로 격리가 돼 있으면서 또 네. 서로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는 또 서로 다른 네. 그런 지리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네네. 아, 상당히 이제 팀을 네네. 갖춰가지고 집단적으로 네네. 충돌할 거는 한 만 년 전부터 원나라 때까지 사실은 굉장한 큰 긴장관계 충돌을 예예 저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예, 예. 저 펄언대가 저게 이제 그 유라시아 초원 벨트거든요. 초원 벨트죠. 예. 그러니까 흑해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예예 예. 거쳐가지고 이제 저쪽 그 타클라마칸 사막 위쪽 그러니까 위쪽이죠. 이 예. 천산 산맥 위쪽으로 예, 예. 해서 그러니까 남시베리아 건너서 예, 예. 이제 그 몽골 쪽으로 들어와서 내몽고 그다음에 서만주까지 서만주까지 저게 면적이 미국 본토만 해요. 중국 본토만 해요. 저게 네, 그렇죠. 면적이. 면적이. 저게 이제 유목인들인데 저게 예. 유목인들이 바글바글하기 시작한 게 만 년 전이란 말이에요. 만 년 전이죠. 예. 저 사람들이 처음에 말은 식용으로 키웠어요. 6천 년 전부터 한 4, 5천 년 전까지는 그렇죠. 한 3천 년, 6천 년 전부터 3천 년 전까지 말을 식용으로 키웠고 그다음에 이제 한 4천 년 전부터 마차를 끌게 만들었고 그렇죠. 식용과 마차 그리고 안장 없이 올라타기 시작한 건 한 3천 년 전 그런데 아무튼 저 사람들과 이제 그 중국 본토, 중국 몸통부가 충돌을 이제 하는 게 뭐 역사상에 계속 나오는 게 그거죠. 계속 상, 주. 결국 주도 그 서주 버리고 동주 낙양으로 도망간 게 저거에서 영향받은 융족이 쳐들어와서 그렇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한은 꼼짝도 못 했고 저 앞에서 흉로 앞에서 흉로 앞에서 꼼짝 못 했고 벌벌 떨었고. 지는 저거 어떻게 좀 해 보겠다고 만리 장성을 쌓고. 그렇죠. 예. 네. 그 저게 마지막이 이제 몽골이죠. 몽골이죠. 예. 네, 마지막이 몽골이에요. 그 사이 이제 그 사이 저렇게 만리장성을 쌓아도 안 되는 부분이 감숙회랑이죠. 예, 그렇죠. 그 만리장성 쌓아도 한 번씩 밀고 들어오면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게 저거가 이제 그거죠. 그 저기 뭐야 그 몽골 때까지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다음에는 중국과 이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충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가 이것만 좀 많이 강조가 돼 있는데 예예.
뭐 실크로드라고 그러고 특히 이제 남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실크로드 남로. 서역 남로. 서역 남로. 예, 이게 좀 뭐 그림을 보여 주죠. 뭐 소설도 나오고 한 나라에서 이제 당나라 송나라 때까지 그때까지 한 1000년 아주 번성을 했고 저건 주로 이제 말하면 서역이라고 하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번성을 했던 로마 제국과 또 지중해 네. 이 부분과의 그 중요한 아주 유순하고 그리스 문화까지 저기 그리스 문화가 서남아시아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역도 되고 생각도 교류가 되고 충격이 되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게 뭐냐면은 저 코탄이라고 글자 써 있는데 있잖아요 화면에 화전, 예. 저 아래 이제 그 저게 그 한 저기 알파벳이 가려진 게 곤룬산이에요. 쿨룬샨. 쿨룬산, 예. 그러니까 저게 파미르의 북서쪽 산맥이에요. 그렇죠. 파미르 고원에.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오른쪽 그러니까 저 녹색 저게가 이제 그 서역 남로인데. 남로인데. 서역 남로의 오른쪽은 이제 파미르 고원이에요. 그럼 서역 남로는 전부 산맥 아래 있거나 그러니까 네. 사막과 산맥이 만나는 곳. 그렇죠. 고원과 산맥이 만나는 곳이어 갖고 저 파란 선을 따라서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가 계속 군데군데 군데군데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오아시스 진검다리거든. 그렇죠. 저 오아시스 진검다리를 가지고 한 나라 때 루트를 뚫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서역 남로죠. 예, 예, 예. 저기가 이제 사실은 저게 실크로드인데 저기가 그리스 정복이 있고 나서 서남아시아 그리스 정복 BC 한 4세기죠. 그렇죠. 예. 저 지역이 전부 그 대승 화엄 불교라고 그렇죠. 해서 그리스 철학이 섞인 불교의 성지예요. 저기가. 그리스 성지죠. 예. 코탄. 특히 코탄. 저기서 도난 거쳐서 시안에 들어와서 신라 스승들이 시안에서 배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거가 저기 그 이슬람 나와가지고 정복 당해 버리는 게 저게 8세기에서 9세기까지 8세기 9세기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서서히 폐쇄가 되죠. 폐쇄도 폐쇄지만 아니에요. 교역은 많이 됐는데 아니, 폐쇄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획일적 단선적 이슬람 시스템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화 교류가 없는 거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로 문화 교류가 수준이 뚝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획일적 단선적 그러니까 이슬람 체제니까 물질 교환은 뭐 어느 정도까지는 촉진이 되는데 네네. 정신적인 서로 자극, 흡수, 충격 뭐 이런 부분은 탁 떨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하면 야 이슬람이 다른 타 문화나 타 사상에 대해서 얼마나 말하자면 관용적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없어졌다고 말해라고 반발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또 일부 맞아요. 이슬람이 꽤 관용적인 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저게 비교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저거 이전에는 저게 그리스 철학까지 가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리스 헬레니즘과 비교해보면 이슬람이 제 아무리 당시 이슬람이 제 아무리 관대했더라도 그리스 헬레니즘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죠. 이게 뭐 관용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다양성, 네. 창조성 그건 또 별도의 좀 문제이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중국의 이 몸통, 중국의 거대한 이 평원 지역의 중요한 이 문명, 문화 체계와 외부 사회계의 어떤 그 상당히 유의미한 교류 혹은 유의미한 충돌은 1000년 전에 사실은 뭐 700년 전에 완전히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원으로 잡는다면 700년 전에 끝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당송으로 갖는다면 1000년쯤 되고 예 당송 때 저 서역 남로의 문화 교류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거든. 서역 남로를 기준으로 잡으면 예 1000년 전에 끝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지유가 마지막이 1000년 전에 메인 기름 펌프가 뽑힌 거고 그다음 이제 새끼 펌프가 원태 700년 전에 뽑힌 거예요. 그다음에 기름 떨어진 거대 중고 자동차 1000년을 맞을 거예요. 원은 물론 없지만은 저기 그 소연경 북경을 만들어 준 건 말고 직접 지배를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제 그 충격은 충격인데 그렇게 창조적이진 않죠. 예.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거죽 무기력해졌으면은
인구 200만밖에 안 되는 만주족이 예, 예. 기마군사력으로 명을 정복하고 그렇죠. 예. 청을 세웠겠어요. 뭐 청을 만들고 이제 예. 1911년 네네. 그 신의 혁명할 때 그 한 270년 정도 기간 동안에 한 200만에서 한 500만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100배의 차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제 170년 역사를 예, 예. 그러니까 현대 문명에 끌려 들어온 170년 역사를 정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의 100년 전에 그 중국의 정말 그 아주 문학의 하여튼 최고의 저 문학가죠. 루시인. 네. 그 루시인이 어떤 그 뭐라 하면 철장 같은 방. 그 철로 된 방이죠. 철로 된. 더 이상 개인으로서는 창문도 없고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뚫어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중압감을 모든 중국인들이 지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그걸 뚫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풍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큐즈 등등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그건 이제 풍자했는데. 아니 오죽했으면 모든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형이 자기를 먹을 것 같아라고 하는 강박관념으로 그 예, 광인일기 광인이죠. 예, 그런 소설을 썼죠. 예, 그런 광인일기. 그런데 이제 루시네 그 방은 이런 거거든요. 창도 응? 없고 빛도 안 들어오고 통풍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방에 갇힌 사람들은 이 산소 부족으로 서서히 죽어가요. 그러니까 루시네 하는 말이. 우리가 방에 갇혔다라고 내가 떠들고 싶은데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지 않겠냐 그냥 모른 채 죽어가는 게 편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슬픈 이야기를 씁니다 그렇죠, 루신이 예, 예. 그러니까 루신의 방을 우리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피바다 블랙홀이야 블랙홀이에요 예. 피바다 블랙홀이에요 피바다가 들어가 예,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게 흡입력과 동화력만 작동을 하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럼 네.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이걸 깨뜨릴 수 있는 내부적 다이내믹 내부적 에너지가 과연 중국에 존재할까? 저희가 뭐, 조심스럽게 없다라는 거의 없다라는 없다. 그런 슬픈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170년 역사를 봐보면 그렇게 결론이 내려요. 예. 오늘 우리가 예. 비교를 하면은 예. 얼마나 우리가 중국하고 다른 경로로 왔는가를 예, 170년 동안에도 예. 그리고 서세동점이라고 하는 이제 이 현대 문명을 미리 만들어서 전 세계로 이렇게 전파를 한 그쪽을 흡수하는 방법이나 내용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진에 보이는 네 명의 사람이 예, 예. 이제 왼쪽에 두 명은 이제 사상가 겸 사회운동가고 그래서 다 정치가도 정치가고 정치 실천해서 인생이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고 오른쪽에 두 명은 이제 문필가란 말이에요. 문필가고. 근데 저런 사람들이 다 예외적 존재예요. 야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존재. 그냥 창백한 지식인으로 끝나버렸어. 한번 왼쪽 두 사람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탄스통이라고 남사동입니다. 네. 네. 굉장히 그, 저 이제 화엄불교의 계통, 유식불교 쪽에 네. 아주 깊은 그 내공이 있는 분인데, 무술변법. 즉, 네. 중체수용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중국에서 뭐 무기공장 만들고 기술 산업을 하려고 하다 다 실패하고 청불전대 프랑스한테 전쟁이 치고 난 뒤에 아, 이거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1895년쯤 청일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아니, 일본, 조공의 변방도 속하지 않은 일본한테 중국이 당했다라고 생각해서 경천동지 엄청난 망국의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혁명을 일으키죠. 아, 지금 이제 우리 갑신정변 비슷한 거. 이게 이제 무술변법이 98년인데 근데 그 전에 한 3, 4년 전에 그 뭐야 호남 지역에서 민권운동을 네. 해요. 네. 이제 이게 모든 문제는 황제 체제의 문제고. 이거를 민권이 네. 민권을 네. 발양시켜서 현대 문명에 접속을 하자라고 네. 하는 첫 세대인데 네. 그 무술변법을 어쨌든 간에 그 네, 쿠데타했다가 성공했어요. 네. 근데 백일천하 때 이제 살짝 쫓겨났던 스테오가 다시 돌아와서
딱 100일 만에 예, 다 잡히고 거기에 이제 3인 강유희, 양계초, 담사동이 세 사람의 지도자인데 이 담사동은 사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냥 잡혔습니다. 아, 누군가 여기서 피로 그래서 이제 피로 순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 잘려 죽지. 그 뭐야 감옥에서 이제 며칠 있다가 사형 참수당하기 전에 누가 후배가 와서 면담을 했는데 역사의 변동에 피가 항상 있어 왔다. 예. 중국은 근본적인 변동을 하기 위한 새로운 이 창조를 하는 이 변동에는 피를 아무도 안 흘렸다. 내가 처음으로 그 피는 이 사동의 피가 처음이 되게 하라 이러면서 딱 해서 그 뒤에 이제 중국 혁명파들 지식인들이 따라가요. 근데 이 남사동이 그걸 한 거는 망나라고 중국의 그 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랫동안 황제 체제나 체제에서 만들어졌던 일종의 그 뭐 상강오륜이든 뭐든 간에 겉으로 네. 겉으로 인간들 군상들을 다 얽어 메어서 네. 억누르고 있는 예교를 부숴야 된다. 예교 아, 예의의자 예의의자. 그러니까 중국의 썩은 정신머리 자체를 그냥 그거 다 위선이고 충결 중파 그거 다 중차기 착취를 위한 착취와 지배를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람은 누구예요? 그 담사동 오른쪽 사람. 양계천은 상당히 좀 자, 양계초지. 어, 양계초. 량치차오라고. 우리, 예. 우리 이제 구한말에 량치차오의 그 엄빙실 문집하고, 그 다음에 일제 초기에도 많이 유행을 했는데, 굉장히 명석한 학자에 가까운. 여기 사람은 무술변법에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도망가는구나. 일본 가서 이제, 그, 말이야, 그 입헌 운동을 이제 해요. 그러니까. 예. 청의 왕조를 한꺼번에 지금 막 붕괴시키면은 밖에 서양 세력들 일본과 일본의 서양 세력들이 집중 들어오니까 일단 청조를 명목화시키고 뭐 입헌군주 뭐 영국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의회를 만들고 민권을 발령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이지 모델 네, 메이지 모델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황제를 내세워놓고 그 밑에서 이제 그 변화하는 결국은 안 먹히지. 그러니까 안 막히죠. 야, 그다음에 이제 아, 그 이제 이제 이 양계초가 또 자기 중국의 과거 오늘 내가 우리가 뭐 3500년 그 했듯이 통렬하게 중국이 중국적 약 사건론. 그러니까 중국이 약하게 된 그 원천이 뭐였느냐?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큰 게 진나라 때 이제 대통합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네. 너무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하나의 큰 제국 단위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네. 지정학적 그 말하자면 막힘, 색이 나는 겁니다. 예. 이게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외적으로 텐산남로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흉노간에 뭐 있었는데 그런 경쟁과 차이나 프라파 자체는 그냥 한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돼요. 그 무시무시한 큰 땅이 큰 땅이. 뭐 그 전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 때 뭐 위옷 뭐 있었는데 이렇게 경쟁이 없고 그냥 딱 막혀버리니까 오로지 숨을 못 쉬는 거죠. 숨을 못 쉬는 거죠. 예, 상호작용도 없고 인민은 노예가 그러니까 되고 절대 지배, 절대 권력, 절대 착취. 절대 착취. 그다음에 노예 상태. 이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걸 또 하게 된 게 물론 이제 공자 유교를 그걸 하는데 사상색 이게 지리색과 사상색. 사상. 색은 이제 막힐 색자. 막힐 색자. 그러니까 네.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사상과 학문의 색, 특히 네. 사상색이에요. 네. 다른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네, 네. 그런. 그게 이제 예교. 아까 담사동이 얘기했던 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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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의의 자, 가르칠 교자.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옌푸르하고 엄보교. 서양의 네, 이제 세 번째 인물. 그 당시에 서양을 아주 풍미했던 사회적 다윈적 세계관 이것들을 쭉 크게 나왔던 주요 저작들 그리고 서양의 소위 철학 사상, 민주주의 사상, 몽테스키에 뭐 루소 뭐 등등등 해서 번역을 합니다.